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연재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새로 건설된 시축이 주변을 끊임없는 폭풍으로 재앙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신 과학 성취인 기상관제소를 건설하십시오. 목표 1. 기상관제소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근처의 플랫폼으로 원정대를 통해 제공! 아, 원정대로 그걸 가져와야 되는구나. 부목표. 4개의 추가 플랫폼 보유. 4개? 건물 파괴 없이 기상관측소를 건설하세요.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건물 파괴 없이? 추가 플랫폼을 건설하십시오. 가능한 모든 원정대를 조직하십시오. 가능한 모든 원정대를 조직하십시오. 폭풍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상관제소를 건설하십시오. 기상관제소를 지금 오케이 원정대로에서 지금 구하라는 거죠? 원정대를 빨리 그러면 건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 이거까지 되는구나 지금. 이것보다는 이게 좋겠죠? 이게 지금 그쵸? 이것도 있으니까 F, H, S 이 세 개를 팔아야 되니까 저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솔린도 팔아야 될 것 같고요. 개솔린 없으니까 1,000원이네요. 1,000원. 이거 구해볼까? 이거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파이프라인을 커넥터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꾼은 다 들어가 있죠. 일꾼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더 좋은 컨덴서 500원. 어차피 전기는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원유 용기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집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집을 직원 숙소도 이쪽으로 빼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유 용기 원유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팔아버려요. 팔아버리고 직원 숙소를 완전히 바깥으로 빼버리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에다가 산업시설을 다 지어버리면 되니까 좋아요. 좋은 식사, 간소한 식사. 그 다음에 직원들 기분을 좋게 해주려면은 식사.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최대한 그거 없는 그 오락시설 같은 거 여기다 짓는 게 좋고 이쪽에다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다 뷔페 식당 그 다음에 영화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식품 용기 식품 용기를 어디다 둘까? 세 개 어떤 이제 시설 같은 것도 놔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놓고 오케이. 이제 이런 것을 다 팔면 되고 이 네 가지 다 팔 수가 있어요. 전 지금 이제 그다음에 전기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 건물을 놔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섯 개짜리 칸을 이게 잘 봐야 돼. 저번 시간처럼 막 개판으로 놓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섯 개짜리 칸 건물도 있고 네 개짜리 건물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네 개짜리 건물 이렇게 놓는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아스팔트랑 윤활유를 가장 먼저 만들어야 건물 업그레이드함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리 얘를 고용하고 그다음에 오락이 이거밖에 없네. 또는 워크샵 이게 괜찮죠? 얘도 고용해주고 워크샵도 그러면 이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워크샵이 오염도 아마 엔진 그거 상관없을 거예요. 소음 엔진 이것도 아마 소음이 상관없을 거고 여기다가 워크샵 넣고요. 영화관에다가 아 식당이구나. 주방 식당에다가 이 넣고요. 됐어요. 이 정도면 됐고 이제 두 개 더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섯 칸짜리잖아요. 이게 여섯 칸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가 구조탑이나 포탑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섯 칸짜리 건물을 여기다 만들어주고 이제 35기밖에 없죠? 35기밖에 없기 때문에 화학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5개 우선 더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식사는 우선 보잘것없는 식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우선 15개 가져오고 식사도 우선 20개 정도 확인.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하래. 오케이. 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138원. 오메. 우선 얘로 만족하는 게 좋아요. 고용을 해서 여기다가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더 여기다가 놓아주면은 되겠죠? 여기다가 윤활유 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숯소를 여기다가 하나 더 놓아주고요. 식 속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블럭 쌓이고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가스 한번 팔고 F 한번 팔고 시추하고 있고요. 시추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도 이걸로 자라고 있고요.
이건 왜 160, 아, 만들고 있구나. 됐어요. 됐어요. 아침 밝음에는 이제 다시 이거를 해가지고 보세요. 윤활유도 하고 있고. 됐어. 여기서 이제 다시 거래. 애플을 보면은 이제 연료율을 여기서 이제 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쵸? 이걸 쓰기 때문에 일꾼 68원 딱 떨어지겠는데요? 고용을 하고 얘한테 하고요. 그러면은 생산을 하죠?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율을 나타내면 돼요. 270씩 쌓이기 때문에 200씩. 200씩 판매를 하면 될것 같고, 이것도 150씩 판매를 하면 되고, 황! 80씩 판매를 하면 될것 같고, 게솔린! 250씩. 게솔린이 아직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250씩 해도 지금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 그래서 여기는 중류가 쓰이고, 연료유가 쓰기 때문에 게솔린이 지금 쓰이는 곳이 없죠? 이대로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래. 거리를 하면 될것 같고. 좋아요. 전기가 모자라구나. 큰일 났다. 전기가 모자라니까 우선은 끄고. 좋지 않습니다. 400원 없어. 야, 미안하다. 400원이 없네. 400원이 없네. 아니, 기분 안 좋겠다. 경쟁회사, 2일 동안 마이너스 10.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생깁니다, 이제. 2200원씩 생기기 때문에. 야, 돈 생겨봐, 빨리. 해적이 또 올까요? 다 이행했어요. 해적이 또 올까요? 올것 같은데? F, H, 오, 좋아요. 돈 많이 벌렸고, 이제 콘덴서 그리고 이거를 해가지고 공간이 없으니까 전기 업그레이드를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걸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아스팔트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건 아니고 직원 관리, 직원 쪽. 와, 여기까지 돼 있구나.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해야 돼요. 근데 직원 관리 쪽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직원 관리 쪽. 지금 영화관도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얘도 지금 안돼 있어요. 아, 지금 애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기분 안 좋아. 애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얘들 삐지면 안 되는데. 우선 직원 관리 쪽으로 올려주는 게 좋고, 이쪽 포탑. 방어 포탑 쪽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우선은 직원 관리 쪽. 더블 스테레오 영화가. 뭐가 좋을까? 대류식 오븐.
이것도 업그레이드, 먹는 걸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빰빠밤!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서는 블럭 60개가 필요하죠. 블럭 60개. 폭풍이 불 때는 어쩔 수가 없고, 밤에 들어올 거고요. 잘 태우고 있죠? 잘 되고 있어요. 굿! 영화 보자. 그래, 좋아. 빰빠밤. 애들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다시 좋아집니다. 이 정도면 됐고. 오케이. 2755원 돈좀 벌고. 블럭? 블럭 이제 시켜야죠. 블럭. 블럭 이왕 시키는 거 이제 100개 시키고, 음식도 100개 시키고. 식재료가 지금 넘쳤구나. 실수다. 오케이. 이거 받아들이죠,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400원이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은 거구나. 이거 아깝다. 아깝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보너스 한번더 해주고. 침실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려면은 블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블럭 40개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은 블럭을 야, 가봐. 오케이. 60개 더 고용하고요. 내일 아침 되면 또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더 팔아주고요. 중유 150, 300. 이 중유를 더 팔아야 되겠다. 이거 거래 이행할 때더 팔아야 되겠는데요. 유난히도 가득 찼고, 아스팔트 지금 꺼놨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돈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필요하죠, 물. 그리고 아늑한 침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이제 포탑도 하나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윤활유가 있으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윤활유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죠. 체육관도 하나 해줄까요? 아니야, 우선은 여기 물부터 해주고. 전기가 지금 부족하구나.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전기를 어차피 이제 플랫폼을 하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여기까지 침범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랑 여기는 놔둬야 될것 같고, 여기 어차피 침범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해야 되겠네, 여기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줘도 되기 때문에. 됐고요.
오케이. 자, 이제 윤활유. 이것도 이제 팔면 되잖아요. 팔까? 팔까요? 아직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포탑. 포탑은 지금 하면 안 되겠네요. 오락. 오락이 부족해요, 지금. 오락을 하나 더 놔줘야 될것 같아요. 오락적인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음식이 현재, 간소한 식사가 돼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놓고, 이제 F. F는 이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계속. F는 200. 그대로 유지를 하고, H도 그냥 150. 그대로 유지를 하고, S도, 80.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다음에 가솔린 240.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하면은 되겠죠? 오케이, 거래. 거래하고, 게스 한번 거래하고, 게스도 한번 거래를 하고, 그러면은 돈이 계속 벌리죠? 침실 업그레이드 했고, 주방 업그레이드 했고, 물 필요하고, 여기다가 정수기 놓고요. 정수기도 이제 물 생산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탑 500, 방어포탑 600, 신형포탑 2000이니까 못하고, 구조탑도 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탑도, 그리고 응급처치 소방대도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구조탑까지만 놓고, 이제 어딨니? 구조탑은 500원으로 가능하고, 포탑 블럭 50. 그러면 블럭 30 확인을 하면은 되고요. 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우선 빡빡빡빡빡 해줘야 되죠? 왔어요. 방포탑도 우선은 하나 완성했고요. 윤활유랑 이제 아스팔트 계속 쌓이고 있고요. 이게 중요해요. 건물 업그레이드 함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음 업그레이드 할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애들 지금 기분 좋아라 하고요. 그리고 체육관도 하나 더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기분 좋아라 하기 때문에, 돈 이제 들어오겠죠 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직원 관리 쪽 가가지고, 체육관도 보세요. 와! 바로 왔죠, 바로? 바로 왔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서 5이기 때문에 키고, 우선 시간 좀 빨리 굴려봐. 나네들 도와주면은 또 돈을 줄 거예요. 맞다, 지금 원정 돼야지. 지금 기상청 해야 되는데, 이제 됐어. 이제 기상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쏴. 오케이. 그것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돈안 줘?
살려줬으니까 나중에 돈 줘야 돼. 응? 이제 원정대를 꾸려야 돼, 원정대를. 작은 체육관을 하나 이렇게 직후. 오케이. 그 다음에 원정대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블록 50개.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죠? 얘네들 문제 없이. 그리고 가스 한 번 더 팔아먹죠. F 200 F 한번 팔아도 되겠는데? 팔지마 팔지마 팔지마. 모든 건물에서 작지만 느낄 수 있는 흔들. 아, 큰일 났다. 에코용. 그 다음에 원정. 원정 둘 고용하면 되겠네요. 안에 둘 고용하고. 그 다음에 짐. 짐을 낮 시간에 놔야 되나 밤 시간에 놔야 되나 모르겠네요. 무료 체육관 놓고 그 다음에 원정대를 야, 원정대 어딨어? 블록 50. 잠깐만. 아, 500원, 800원, 좋아, 1400원. 우선은,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원정대를 놓고 전기가 부족하고 여기다 놔야 되겠네요. 놓고 전기가 진짜 간당간당하다. 오! 오! 방금 지진! 방금 지진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원정대 두 명. 이렇게 원정대 두 명을 놓고 원정대를 보내야 되겠죠? 여기. 기상관측소 건설을 계속 보내야 돼요. 비용 블록 400에 아스팔트 150. 블록 400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오오! 오! 이럴 경우는 엔지니어 야간도 한 명 고용을 해야 돼요. 아, 내일 기다려보죠. 내일 내구성이 야간에도. 오오오. 아, 블럭을 많이 사야 되겠죠. 블럭 500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전에 블럭을 사오기 전에 다른데 원정대를 보내보죠. 지금 블럭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 보내가지고 돈! 돈벌이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데 보내죠. 이런데 갔다 와서 돈 좀 벌고 오라고 하고 엔지니어링 한 명 더. 69. 얘를 고용을 하고 밤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됐습니다. 삐라 변경. 오케이.
삐라 변경해가지고 얘들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73. 어우, 좋아요. 어우, 좋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제 돈을 무조건 모아가지고 이 블럭을 사야 돼요. 그리고 이제 400개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정이 완료된 3,000원. 나이스! 이게 돈도 벌고요. 아까 400개였죠? 400개의 분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블럭 용기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가지고 있는 200개, 200개를 많이 가져오면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것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식재료도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수면 공간. 미안하다. 블록 가지고 오고, 전기. 그래도 하고, 그다음 여기. 업그레이드 됐니? 오케이, 여기도 600원 주고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전기 걱정 이제 사라졌어요. 여기는 이제 계속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개솔린이 약간 문제긴 하다. S는 계속해야. 그다음에 H도 계속해야. F도 계속해야. H만 다시. 개솔린만 다시. 여기 한240. 하고, 이것도 한번 거래하고. 좋아, 이거 지금 보세요. 다 가득 찼죠? 이것도 지금 팔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팔면 되는데, 필요 없어요. 거절해요. 이렇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죠? 재밌어요, 여러분. 잘 되고 있고, 포탑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포탑을 하나 더 만들죠. 방어포탑을 아직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 펴고 쏴.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원정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건물 블럭 용기를 직후 500개까지 늘어났죠? 이제 블럭을 400개 사면 돼요. 쭉 이제 400개를 살수 있는 돈만 구하면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스팔트가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꾸준히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00원 있죠?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식당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는 게 얘네들 먹거리를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됐다. 원정대도 한번더 보내요. 다른데. 프로즌 계속 가죠. 프로즌을 가서 돈벌이 해오게끔. 원정대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쵸? 자, 오늘의 마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